자, 오늘은 3장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제왈 교원 영색이 선의인이니라. 공자님 말씀에 교원 영색. 이 교원 영색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말을 하고, 영색은 이게 영자는 본래 착할 영자거든요. 착한 빛을 띈다. 즉, 상대편의 비유 맞추는 얼굴빛을 띠는 것이 영색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정직하게 하지 않고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하고, 응? 속마음하고 겉하고 틀리게 얼굴빛을 갖는 사람은 선의인이니라. 인한 이가 드물더라. 여기 선자는 드물 선자로 쓰였어요. 교는 호요. 교라는 것은 호. 호라는 것은 여기 좋을 호자인데, 영은 선냐니. 영이라는 것은 착할 선자인데 사실은 잘할 선자의 의미로 쓰였죠. 호 기연하고 그 말을 좋게 하고, 좋게 한다는 것은 듣기 좋게 하고, 선 기색하야 그 얼굴빛을 좋게 해서, 치 식어 외하야 밖으로, 치식이라는 것은 꾸며서, 꾸미고 꾸며서, 무이 여린즉 힘써 그 다른 사람이 기뻐하게끔 힘을 쓰게 되면, 인욕이 사이 본심지덕이 무이라. 인욕이 즉 사람의 욕심이 사자는 이게 방사할 사자인데 함부로 사자라고 하고요. 인욕이 함부로 해져서 본심지덕이, 그러니까 인욕이란 건 뭡니까? 숨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죠. 그것은 펼쳐지고 본심지덕이 무이라. 그러다 보면 본심의 덕은 없어지게 되더라. 본래의 마음은 감추려고 하니까. 성인은 사불박절하시니, 공자님 같은 성인은 말씀을 하실 때 박절하게 하지 않으시니, 전언 선즉 절모를 가지니. 여기선 다만 오로지 드물선자 드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절모를 가지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학재소당 심계하니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니라. 정자왈 지 교원 영색지 비인이면 즉 지인의리라. 정자의 말씀에 교원 영색이 인이 아닌 것을 안다면 지인의리라. 인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왈 교원 영색이 선의인이니라. 교는 호요, 영은 선냐니, 호 기연하고 선기색하야 치식어 외하야 무이여린즉 인욕이 사이 본심지덕이 무이람. 성인은 사불박절하시니 전언선즉 절무를 가지님 학재소당심계야니라. 정제왈치 교원 영색지 비인이면 즉 지인의리라.